20대에 섭취할 음식. 20대는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 이로운 음식. 곡류, 기리, 보리, 쌀 등의 곡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채소와 과일,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등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한 소화를 돕습니다. 생선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콩, 두부, 녹두 등의 콩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육류 대체 식품으로 좋습니다. 해로운 음식. 고지방, 고열량 음식. 고지방, 고열량 음식은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류 과도한 설탕 섭취는 체중 증가, 치아 문제, 당뇨병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금 과다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간 손상, 심장병, 치매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로운 음식을 중심으로 식습관을 형성하고 해로운 음식은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사 전에 영양소를 고려한 식단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